현이고 지금도 현이고 고대도 현이야. 글자를 정해놓고 저렇게 음가가 아무데나 변해도 됩니까? 이런 것만 봐도 중국 글자가 아니라는 거야. 어? 동이족의 글자라는 거야. 차이니스 캐릭터가 아니야. 동이가 누굽니까? 우리 조선 아닙니까? 수는 바로 전욱의 육대손이다. 고조 할아버지 위죠. 즉 고는 전욱의 아들이 아니다. 아마 반 씨의 말이 그 사실에 근접하다, 가깝다. 전욱의 아버지는 창이라고 말하는데 창의 아버지가 황제다. 무라는 것은 황제의 현손으로 전욱 임금의 손자다. 우의 증대부. 여기도 증, 우린 증조부라고 그러는데 저긴 대자를 썼네, 할아버지를. 뭐 이것도 뭐 비슷하지만 우의 증대부 창의 및 고, 아버지 고는 모두 제일에 있지를 못했다. 신하였다. 그 말입니다. 자, 요 임금 시대에 홍수와 하늘을, 하늘에까지 넘쳤다. 세근에서 일자 이 홍수를, 홍수도 쓴다. 어? 요거. 이 홍자는 크다는 얘기다. 자, 새가 큰 것을 홍이라고 말한다. 작은 것은 기러기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 문자에는 크다는 뜻이라는 것을 모두 이 홍자로 썼다. 호호괴산 양명이다. 여기도 내가 양자 같은 거에 의해서 차오르다, 범람하다. 요걸 설명한 거죠. 호호, 아주 엄청나게 세게 큰 홍수가 산을 둘러싸고 언덕을 차올랐다. 야, 차오른다, 범람했다. 에? 아래 백성들이 걱정, 그것을 걱정했다. 풍순한 걸 걱정한 거야. 물이 많은 거를. 요가. 물을 다스리는 사람, 물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어? 구해. 그 군신이나 사업들이 모두 본이 옳다고 말해. 본이 할 수 있다고 말해. 요가 말하기를, 고는 사람을 배반하고 그 결례들을 훼손시켜서, 어? 사람 댐댐이가, 고니 사람 댐댐이는 명령을 어기고, 어? 결례들을 훼손시켜.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 어? 사학들이 말, 사학이라는 거는 옛날에 마구 시대 때도 그랬지만은 그 높은 데서 이 뭐 다 큰일을 했잖아요. 이 사학이라는 게 큰 산 네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지방의 최고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야. 사학이라는 거는. 근데 다 뭐 해석할 때 사학이 말하기를 이랬다. 사학하면 뭐 큰 봉우리 내시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 사학이 말하기를, 요 등투, 여러분, 뭐, 고르다, 뭐, 등수다, 뭐, 이런 거 말하잖아. 요 등투, 내가 요 등. 기다리는 거야. 기다린다는 뜻도 있어. 등지 미유현호 권자, 원제 시지.
운이라는 사람이 현명하지 않은가를 임금님께서, 아, 운이라는 사람이 현명하지 않은가를 기다려가지고 기다리게 임금께서 시험해 보십시오. 그 말이야. 응? 그리하여 요가 사학들의 말을 들어. 그래가지고 고를 써서 문을 다스려. 나부르지 말고. 9년 동안 물이 끊이질 않아. 응? 그 공을 들여 써도 뭐 이룬 것이 없어. 그래서 요 임금이 사람을 바로 찾아. 응? 바로 구해. 쟤도 또다시 순을 얻어. 그래서 순을 등용해. 그 천자의 정무를 대행시켜가지고 순수를 시켜. 그 다니면서 공원이 물 다스리는 거를 이래 봤는데 어떤 형상이 없어. 맨스러운 거, 어? 형태가 없어. 응? 그 세근에서는. 자, 공력을 들인 현상이 없다는 말이다. 바로 곤이 우산에서 곤을 잡아가지고 죽여버려. 응? 정의에서는 뭐라고 풀었나? 이거 지금 푸는 거가 요거 푸는 겁니다. 요거 상태가 없어가지고. 그 금은 격이다. 자, 또 오늘 새로운 사람들이 있어서 써야 되겠네. 격의 초성이 기억이죠. 뒤에 역의 중종수는 역이죠. 이거 합하면 뭡니까? 격이죠. 격이라고 발음해라. 고운이 우산으로 가서야, 이건 간 거야. 고운을 우산해도 되긴 돼. 응? 갈치자. 그 고운이 우산에 가가지고 변화해가지고 황웅이 돼. 황내가 돼. 근데 이 글자가 주석에, 내가 주석 때 설명을 할게. 눈은 곰으로 변해가지고 우 연못 속으로 들어가. 자, 곤지 우산했잖아. 그 우연은 우산에 있는 못이라는 얘기야. 이 연결된 얘기다. 그리고 이음은 내다. 아까 얘기했잖아. 니은에다 애니까 내지. 이 반이라는 건 뭐냐? 반절을 얘기하는 거야. 우린 초, 중, 종성을 얘기하지만은, 중국 사람들은 절음법을 반절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반이라고 쓴 거야. 아래다 석점을 찍은 세 발짜리다. 세 발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문자를 어떻게 썼느냐? 고문자를 이렇게 썼다는 거야. 이거 내리 있는데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저 글자를 찾을 수가 없어. 여기 있는 대로 하는 거야. 자, 속석이 지은 발문기에서 말하기를 자라 세 발을 바로 내라고 말한다. 자라가 세 발 자라가 있는가 봐요. 옛날에 없어졌나 그건 모르겠지만. 자, 천하 이거 한번 볼까? 여기 산자 있잖아. 상태가 없었다고 그랬잖아. 형상이 없어. 순찰을 갔는데, 응? 요 어디? 요거 무상이잖아. 무상. 여기도 공상이 있잖아.
이 상자를 봤더니 지앙, 치앙, 이 추앙, 주앙. 중국 발음이 이렇게 변해. 근데 우리는 동국 정우에서 쌍 했어. 쌍. 유야, 형용야, 차리야, 형야. 잠깐만. 이게 쌍, 이게 쌍입니다. 아주 부드럽게 내는 소리. 쌍이 아니라. 직권 표기가 아니라 옛날 표기니까 쌍하고 아주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 요건 내가 잘못 썼는데. 이자입니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응이 아니에요. 이응은 무성이야. 자, 내가 다 이거 썼잖아요. 꼴 모양 패. 그러니까 모양상, 패플상, 공예상, 형상이 없을 상, 소장 장. 장도 소리를 내 이거. 유합에는 얼굴상이라고 그래서 모양이라는 얘기야. 얼굴 형태. 자, 형태 드러난 사실 공격. 요거는 내가 푸는 거예요. 요거는 모든 걸 다 찾아가지고 옛날 책을 찾아서 이 상을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극자 보자고. 기억이야, 기억. 옛날 의미. 상고민 기야. 어? 어디지? 현대는 치야. 지금은 지야. 이런 음가를 안 찾으니까 전부 중국글이라고 그래. 응? 90%가 음이 변해. 90%가. 우리 보라고. 동국정음에서 극이야, 입성으로. 전운. 어? 선조 때. 어? 전우목편 있잖아. 거기도 극이야. 죽인다는 얘기야. 자리주서. 이것도 이주 중기의 그, 저 우편이야. 어? 자리주서. 죄주 극 아니야. 극. 지금 우편의 극이잖아. 우린 편함없이 극이야. 여기도, 자, 이게 격이지, 격. 근데 이거 한번 발음 보세요. 응? 리옹, 리웅, 희웅, 충, 싱인지, 징인지, 쇽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발음. 국동명 성문을 보니까 또 웅이라고 그랬어. 이거 틀리잖아. 음이 틀리잖아. 역자군 이름, 여기는 웅이라고 발음해놓고, 여긴 내야. 노래방이네. 그러니까 내네. 어? 내네. 내야, 내. 내야, 내. 그 삼족 발음은 잘한데, 내 설문도 찾아봤어, 설문. 설문은 뭐라고 써있느냐? 설문하고 자림에. 이 자림에서는 모두 뭐라고 요거로 썼어, 또 글자를. 어? 자, 웅속이다. 어? 곰에 속하는 건데, 발이 사슴 같다. 자, 그래서, 웅은 곰 속인데, 또 근 것이다. 화문은 또 자라니까. 자, 우리 웅 보자고. 우리 훙이야. 능도 있어. 곰웅이라고 그랬어. 훙웅에서. 지금 웅이라고 그래. 원래 글자가, 이자가 있었으면은, 내라고 하든, 뭐, 풍이라고 하든, 뭐, 좋은데, 이 찾지, 내가, 어? 아무리 찾아, 뒤져도 이 글자는 찾지 못했어. 자, 우라는 사람 댐댐이는 아주 민첩하고 부지런했다. 그의 덕은 위반하는 것이 없고, 그의 어짐은 친할 수가 있고, 그의 말은 믿을 수가 있어. 바로 그 소리는 유리됐다. 유럽 내가 요거 하면서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금에서
우의 소리는, 우의 말소리는 음이 종률에 상응한다는 말이다. 원자를 제일 끝에 해석하세요. 몸소 실천하는 건 법도가 되었다. 10회에서 왕숙이 말하기를 몸소 실천하는 것이 법도가 되었다. 이런 거 똑같은 말이네. 세근이나 집회에서 푸는 거는 그래서. 근데 이거 풀 수가 없는 것이,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니까 후대학자들이 이렇게 다 주소를 다른 거야, 이게. 자, 세근의 책에는 뭐라고 했나? 지금 무당들이 칭하는 우보와 같다. 우보라는 거는 우임금의 걸음이라고도 해야 되지만은, 하도 열심히 다니고, 어? 그 개척하느라고 쩔뚝거리면서 다녀. 쩔뚝, 그걸 우보라고 그래. 응? 집회성화이 말하길, 일작 사로 썼다. 이 출자를 사로 썼다는 거야. 응? 세근의 책에는 대대래에서는 작이라고 쓰인 게 보인다. 응? 또, 한쪽에서 해석해서 말하기를, 상문의 소리와 몸은 다 율도가 되었다. 법률이 되었다는 거야. 어? 즉,